사드세요 제발. 연관으로 팝뿌리 인사법. 안녕하세요, 팝뿌리의 깡호이 진짜라 친절입니다. 홍사운드입니다. 아, 저희가 근래에 뭐 이게 팝뿌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요리들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손님에게 대접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맷돌 맷돌 콩국수. 맷돌 콩국수. 아, 이 믹서기보다 또 이 맷돌의 손맛. 예. 맷돌로 간 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 예. 약간 진짜 그 파는 거보다는 입자가 살짝 거칠어요. 진짜 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엑기스. 예. 국수를 말 수 있을 정도에만 딱 하고 나머지는 진짜 콩으로만 해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아, 기대된다. 근데 이거 그때 한 세 번 정도 다시 가르쳤잖아요. 네, 맞아요. 한 열 번 정도 갈면 더 맛있지 않을까요? 근데 한 세 번 이후부터는 더 이상 안 갈려요. 에이, 맷돌에는 아, 한계가 있어서. 아, 원래 그 틈이 있으니까. 틈이 있어가지고. 어, 맷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어, 진짜 무겁네요. 네, 이게 몇 킬로예요? 네. 진짜 돌. 네, 지금 한 40킬로쯤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있구나. 네, 이게 또 여기도 울퉁불퉁해가지고 서로 맞물리면서 막. 네, 이게 막 돌아가다 보면은 여기 어떤 길들을 따라서 결국엔 이렇게 흐르게 되는. 사실은 요 이제 약간 요런 분들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약간 먹어보기도 전에 까탈스럽게 자꾸 막 뭐가 이게 맛있겠다. 이게 뭐가 되겠나? 이런 분들을 모두 입을 꾹 다 다물게 만든 게 바로 이 맷돌이다. 네, 네, 네. 아, 이거 중고로 얼마에 팔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팝뿌리님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뭐가 있죠? 뭐 그런 대표적으로 팝뿌리 24 같은 재밌게 봤던 TV 버라이어티의 감성을 초대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다. 네? 되게 재밌는 콘텐츠인데 네. 되게 뻔해 보여. 버라이어티하고 예능이고 네. 재밌는. 제가 말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 저희 아내가 이번에 같이 한다고 해서 팝뿌리님들 채널을 쫙 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다고.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어머나. 그 24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끝까지 다 보고. 아, 그래요? 옆에서 저희 첫째 딸도 너무 재밌다고. 아, 그래요? 막 아, 진짜요? 계속 웃으면서 막 봐가지고. 공사운드 채널에서 또 이렇게 팝뿌리 한번 봐주시고. 네. 어떻게 왜 나올 줄도 몰랐어요, 저희는 진짜. 아, 영광입니다. 아, 아유, 뭐가 초대해 주셔서. 배고플 때 딱 식욕 자극이 딱. 좋은 채널이잖아요. 홍사운드님 채널을 좀 보셨나요? 홍사운드 먹방 중에 가장 먹고 싶었던 메뉴는? 마라롱시 한창 드실 때. 네. 마라롱시 한 먹어볼까? 2년 전! 마라롱시 한 2년 전에 먹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 그 뒤에 탁 나오는 노래 있잖아. 오늘 아침에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야. 사실 엊그저께. 아, 네. 이게 삶는 동안에 콩이 이런 껍질이 좀 벗겨져요. 아, 원래는 콩 껍질을 완전히 다 까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안 까고 삶아봤더니 네. 먹을 만하더라고요. 아 영양분이 더 많겠다. 그렇죠. 지금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 아, 많이 많이 껍질 좀 그치. 먹어봐도 돼요? 껍질 하나 드셔보실래요? 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조심 조심. 뭐함? 와 바로 했어. 와. 야, 저 밑에 나오는 국물도 되게 뭔가. 와, 양이 많네. 프로네, 프로야. 너무 예쁘다. 야. 힘든데요? 네, 생각보다 힘들죠. 그래, 나 지금 콩국수집 차리는 거 아니야? 홍콩국수. 오! 어, 좋다. 홍콩. 야.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네, 아, 그래. 발걸이가 많습니다. 한 시간 갈아야 돼요,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빨리 딸기 더. 와, 딸기 그거 과학적인 게 아니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깨 갈렸어 불도. 아, 야, 아 이렇게 이제 드디어 먹어볼 수 있는 거 지금. 아. 11시에 왔잖아요. 네. 오후 3시. 미쳤다. 1시간 컷 한 대. 오후 3시였다. 저희 1시간 컷 예상했는데. 면이 약간 좀 깜깜한 것 같아. 와. 와, 진짜 진해 보인다. 진짜 진하다. 이게 딱 듣는데 콩 향이 막 장난 아닌데요? 오.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그러네. 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오비야. 와, 소금 좀 주시겠어요? 그래야 좀 간이 좋아지다. 진짜 맛있게. 싱거운데 네. 그 콩의 고소한 맛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김치랑도 궁합이 워낙 좋아. 아 맞네, 김치로 간을 맞출 걸. 근데 김치 비주얼 장난 아닌데요? 양념이 완전 엄청 듬뿍 들어가 있네. 약간 전라도 감성의 김치. 이게 그 노랭이님 어머님 김치. 맞아요. 예. 오. 야, 콩국수에 최적화되어 있는. 감칠맛 장난 아닌데요? 네. 와. 김치는 좋게. 야, 역시 다르다. 맛있죠? 너무 맛있게 먹었어. 저렇게 먹어야 돼? 맛있지? 웃음이 막 생각나시는데 이게 맷돌이 감성이야. 맷돌 장난 아니다. 아니 근데 이 김치 진짜 딱 완벽하게 딱 적절히 쉬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잘 익었다. 타이밍 좋을 때 오셨군요. 그러네. 와, 이 타이밍 다 제서 초대해 주신 거 아니에요? 딱 그때 느낌을 보고 발효시켰죠. 이야. 시간이 맛있어. 좀 쏙 들어갔죠. 드시기 전에 면을 들어서 국물 한번 척 쉬고. 네. 아, 엄청 고소합니다. 국물 가득 먹으면 좋습니다. 간이 딱 맞는다. 진짜 맛있다. 간 딱 맞는 콩국수에 김치면은 솔직히 그쵸, 끝장나네요. 제가 먹어본 콩국수 중에 탑3 안에 드는 거예요. 와, 탑3. 등 사운드님한테 탑3면 인정받았다. 그럼 맷돌입니다 여러분. 맷돌 사업해야겠다. 뭘 캐러 가자. 저 가서. 아는 맛이라서 굉장히 또 괴로운 거 먹어봐야죠. 진짜 맛있다. 오. 저 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희도 궁금하죠. 저 콩국수 저 김치 좋아. 그럼 제가 더 맛있게 먹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와, 저 미쳤다. 아 미쳤어. 당신 미쳤어. 아 미치는 사람. 우리 밥을 먹어. 대박이랑. 미사. 아 맞다. 아직 한 끼도 안 드신 거죠? 네. 그렇죠. 알면서. 와 너무 맛있다. 아 딸기우유 안 먹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일단 제 것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색깔 너무 이쁘다. 진짜 와, 색소 하나 대박. 들어가지 않은. 와. 이야. 색깔 장난 아니다.
어, 근데 이것도 되게 달달한데요? 어, 그래요? 어, 자연, 설탕, 자연 달달한 맛이. 설탕 본연의 당도. 조금만 넣어야 되겠다, 꿀. 딸기를 또 좀 좋은 걸 사셔가지고. 어. 어 쭉쭉 들이키시네요. 어, 갑자기 먹는 양이 달라지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맷돌 짱이네. 와, 진짜요? 와, 아, 여기 좀 같이 드셔보실까요, 그러면? 자, 한잔 하실까요? 짠. 와. 짜잔. 어우야. 어우. 와. 맛있어요? 딸기를 내 입에 때려 박네. 아. 그래, 이게 두 박스 들어가니까. 때려 박는 느낌 나야 돼요. 들어간 딸기만 해도 상당한 네. 가격이지 않습니까? 어때, 이거 만원 주고 사드실 겁니까? 아우, 이거 만원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원 주고, 만원 주고 팔면 팔리지 않을까? 팔리지 않을까? 호만감이 장난 아닌데요? 어, 근데 진짜 무슨, 예. 그 곡류, 약간 생식 먹는 것 같아요. 아, 실은 든든해요. 콩국수도 봄, 이 포만감이 상당한 음식이어서. 맞네, 콩을 가른 거니까. 여튼.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저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거 먹어보네요. 아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네. 이 콘텐츠를 봤는데, 아, 다른 분들은 대우가 더 좋더라. 막 국식 메뉴는 막 고기를 많이 해서. 네. 이거 음식 너무 좋더라. 그거에 비해서 콩국수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아, 맞아. 좀 실망하셨을 수도 콩국수는 있어요. 아무 데서나 못 먹잖아요. 맷돌 콩국수니까. 그냥 콩국수 아니라 맷돌 콩국수. 아, 이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 그럼요. 근데 진짜 맷돌 좋았죠? 네, 아, 진짜 좋았어요. 네. 맷돌로 이행시. 갑자기 맷돌이 이제 아, 네. 한번 네. 자, 맷 멧돼지가 길을 가다가 오. 돌 돌에 걸려 넘어졌다. 맛 없으셨나 봐요. 조교의 시범을 아, 보여드릴게요. 맷 맷집을 단련하려면 돌 돌분에 머리 박으면 됩니다. 맷 맷돌로 이행시를 하라고 돌 돌아있냐. 공격적이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된대. 아, 아 이제 좀 감이 오시나. 아, 네네. 딸기 이행시 딸기로 딸기로 다시 기사회생. 자, 딸 아 잠깐 갑자기 얼굴 빨개지네. 딸기 우유를 먹었더니 기 기가 차네. 딸만 두 명인 네. 거죠? 아들 셋째도 생각하고 계신? 아 전혀 없습니다. 아 이제 아, 두 명까지만. 아, 네 두 명까지만. 제 인생에 이제 없습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이게 묶으시나요? 그 아니요 아직 묶질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아, 그 묶으면 이제 언니 채널 이름 홍언니로 바꿔.